서시철도 2호선 건설 방식은 오락가락 돌고 돌아서 결국은 제자리입니다. 그 사이에 10년이 흘렀고 시장이 3번 바뀌었는데 그때마다 방식도 바뀌었습니다. 한신구 기자입니다. 박광태 시장 시절 지상 고가로 결정된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방식은 강원태 시장 때 저심도 공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윤재현 시장이 취임한 뒤로는 2호선 백지화 논란으로 6개월을 끌었고 그리고 1년 뒤 또다시 원점 재검토로 되돌아왔습니다. 시장이 바뀔 때마다 덩달아 바뀌는 지하철 건설 방식은 시장의 철학과도 관련돼 있습니다. 지난 2012년 저심도 공법으로 바꿀 때는 도심 이관과 소음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지만 사업비 추가 부담은 없다며 광주시는 건설공법 변경을 밀어붙였습니다. 윤장현 시장이 취임한 뒤에는 2호선 건설이 꼭 필요하냐는 논란으로 6개월을 허송하더니 결국은 저심도로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국내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저심도 개발에 따른 안전 확보 등을 최우선으로 하는 명품 도심 철도를 건설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논란이 끝났나 싶었지만 올해 또다시 광주시 입장은 달라집니다. 지상에서 지하로 건설 공법이 변경되면서 사업비가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동안 이 부분을 간과해왔고 건설 공법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다시 또 원점, 10년 후 원점. 그러면 행정의 신뢰성, 연속성, 책임성 다 무시되는 거예요. 다 무시돼요. 결국 지난 10년 사이에 시장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도시철도 정책이 시민 혼란과 갈등만 야기한 셈인데 졸속 행정이란 비난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